취약계층의 일자리 등 공익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들 요즘 많은데 대개 판로 개척이 골칫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의 생산품들을 한데 모아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는데요.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직접 취재했습니다. 경기 지역 사회적 기업이 만든 생산품을 모아 판매하는 전용 매장입니다.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의 대기업 이름표들 사이로 착착착이란 브랜드를 걸고 자리 잡았습니다. 상품 종류도 각양각색, 진열대에 올라 장바구니에 담깁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는데 특히 이 브랜드의 매출 증가를 이끄는 견인차입니다. 사회적 가치 생산품을 판매하는 곳으로서 사회적 기업, 여성기업, 장애인 기업, 청년기업 등 이런 사회적인 열세에 계신 분들이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쿠키를 납품하는 한 사회적 기업을 가봤습니다.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모두 발달장애인. 48명에 달하는데 제품을 만들어내는 손길이 꽤 분주합니다. 이런 사회적 기업들에겐 지자체에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어 대신 팔아주는 게 무엇보다 고마운 일입니다. 작년에는 10개가 나갔는데 올해는 1개밖에 안 나가면 9개가 재고잖아요. 그래서 엄청 넓은 공간에 재고를 쭉 쌓아놓고 이걸 어떻게 하지? 막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홍보하고 전화하고 홍보물을 돌렸던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저희는 이렇게 착착착해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제는 재고 처리 걱정 없이 매출이 늘고 자연스레 일손도 바빠져 근로자를 더 고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의 사회적 기업 생산품 공동 브랜드 착착착의 10월 기준 전체 매출이 11억 원가량, 작년 대비 30%나 상승한 기록입니다. 주력은 온라인이지만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내의 브랜드관과 백화점 입점을 통해서 다양한 팔로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획상품을 통해서 유명 온라인 플랫폼에도 입점하면서 소비자들이 착한 소비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참여 기업은 147곳. 이들의 올해 평균 고용률은 6%, 매출액도 23%나 증가했습니다. 지자체가 나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대신 팔아주며 다양한 판로가 열리자 사회적 기업들이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